저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둠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하감하시고 또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 그 여정의 끝은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신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게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하고 많이 권면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메시아인 것을 좀 표적을 행하시고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때가 유월절에 가까운 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경건한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유월절에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오신 주님은 이제 멀리 가지 않으세요. 이제 그곳에 머무시다가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시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할 때에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다 거절하고 배격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께서 생각하신 것이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다시 한번 이렇게 결연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이 인간적으로는 편치 않은 일입니다. 그곳에는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결연한 마음에 결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 장면은 마치 그 결투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옛날 영화, 그 중세 기사들 영화를 보면 전쟁하기 전, 싸움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장갑을 딱 벗어서 던집니다. 기억나세요? 그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마지막 장면은 사탄과의 일전을 앞에 두고 장갑을 벗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먼저 한번 1절 말씀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동쪽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마을이 베다니예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그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 그 이름이 아주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벳바게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인데 그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면 익지 않은 무화과, 먹지 못하는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이라는 첫 글자가 나오는 것은 다 마을 또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벳바게라는 말은 익지 않은 무화과, 먹지 못하는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됩니다. 지금 벳바게는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벳바게라는 이름 자체가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익지 않은 무화과의 마을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먹지 못할 무화과, 익지 않은 무화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고 정말 많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아무것도 맺은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익지 않은 무화과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곳에 예수님이 잠시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11장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쭉 온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부터 같이 벳바게까지 와서 이제 장차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 종류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그냥 지나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도전을 받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다가 다시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 원하면서도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갈등을 다 이기고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절 이후에 보면 이제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어린 나귀를 이제 풀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셨어요. 제자 둘을 보내면서 너희가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거를 볼 텐데 그거를 풀어오너라 그럽니다.
그 풀어오는데 사람들이 만류하거나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새끼를 풀어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근데 여러분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겠죠. 주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뭔데 내 나귀를 풀어가? 하고 아마 더 격하게 따졌을 거예요. 근데 아마 주인이 어디 가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말,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왕도 큐리오스라고 하고 또 주인, 원래 주인을 큐리오스라고 하고 나의 상전을 부를 때도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제자들이 큐리오스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할 때 그 큐리오스는 뭘까? 왕일까요? 왕은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 제자들의 행색이 왕의 신하들 같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니 나귀 주인이 어디 갔는데 지금 풀어오라고 하나 보다 하고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참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요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 아는데 당신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야 하고 따져서 아마 안 보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하겠습니까? 저 어디 길에 가서 저 길가에 가서 착한 데 서 있을 텐데 그냥 타고 오세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못하죠. 아 주님이 쓴다고 하십시오. 그 말 듣고 가서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그 교리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순종은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 힘들고 어떻게 하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풀어오면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길에 메어 있던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왕이 나귀를 타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말씀.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아들, 열두 아들을 다 축복하는데 그 중에 유다를 축복했던 말씀이에요. 좀 읽어드립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온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 그랬어요. 홀이라는 거는 치리자의 지팡이죠.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제 대관식을 하게 될 때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니까 나무에다가 나귀를 메어서 준비해 놓아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열왕기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 유다에 대한 축복의 역사적인 성취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유다 지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행차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38절 39절에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제 오실 왕,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9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지파의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이 나귀를 탈 것이다 라는 말씀의 예언이 있었고 이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오실 왕이 나귀 새끼를 탈 터인데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이제 내려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맞습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외쳤던 말이 9절이에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 호산나는 히브리 말 호시아나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의 음역이에요. 호시아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호시아나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와 있는 곳이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시아나입니다. 그런데 이 호시아나라는 말을 사람들이 누구에게 할까요?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게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시아나, 당신은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호시아나라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외치는 소리가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무리들이 외친 것처럼 우리가 호산나 하고 외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죄와 허물을 다 걷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예언의 성취로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서 호산나 하는 외치는 환호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나오세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때가 이미 저물어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때가 이미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은 어두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기사에 의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신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짧은 몇 시간의 모습은 빛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예루살렘은 어두운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물러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 집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이제 잠시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베다니까지 다시 돌아가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어둡습니다. 성전도 있는데 그런데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셨는데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 종려주일은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귀한 주일 아침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에 외쳤던 호산나라는 외침은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외쳐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공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체험이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호산나 주님 나의 왕이시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신앙의 고백이 또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외침에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살리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종려주일과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